네, 안녕하세요. 주간경제 3분 체크 권재윤입니다. 자, 지난주 총선 그리고 CPI 발표를 지나면서 마음 졸이셨을 투자자분들도 참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다양한 일정들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월요일 일정입니다. 국내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밸류업 강연이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주에 총선 이후로 금융주들이 일제히 밀리기도 했었죠. 뭐 삼성과 LG 등 국내 대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강연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 나올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글로벌 일정으로는 숄츠 독일 총리의 방중 일정이 있습니다. 미국이 유럽에게 중국 견제 노선에 합류할 것을 압박하고 있죠. 지난주 미국 옐런 재무장관 방중 일정도 있었는데요. 중국은 유럽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미국 견제에 나섭니다. 앞서서 친중 행보를 했었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방중하게 되면서 중국은 유럽과 더욱더 밀착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첫 형사 재판이 시작됩니다. 또 미국에서는 1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주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많은데요. 월요일에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블랙록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화요일 일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22일까지 HD 현대 마린 솔루션의 기관 수요 예측 일정이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선박 AS 사업부가 분할 설립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날 중국의 실물 지표들이 대거 발표됐는데요. 3월 산업 생산, 소매 판매, 그리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중국은행은 올해 1분기 GDP 성장률을 4.8%로 전망했고요. 2분기에는 5.1%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경기 회복세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중국의 데이터들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또 미국에서도 산업 생산이 발표되고요. 실적 발표로는 존슨앤존슨, 모건스탠리,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실적 발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코엑스에서 이날 월드 IT쇼가 개최됩니다. 국내 대표 ICT 전시회인데요. 인공지능 플랫폼, 로봇과 사물 인터넷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이 공개됩니다. 또 이날 연준의 베이지북이 공개됩니다. 12개 지역의 경제활동 보고서이죠. 이 미국의 경제 상황 체크해 보실 수 있겠고요. 실적 발표로는 ASML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목요일 일정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국내 증시에서는 제일M&S라는 2차 전지 장비 업체 일반 공모 청약 일정이 있습니다. 주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노스볼트 등인데요. 대표 주관사는 KB증권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일정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날 미국 증시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서학개미 투자자분들 주의하셔야겠고요. 또 비트코인의 4차 반감기 4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었죠. 과거 반감기마다 가격이 상승해온 점, 그리고 현물 ETF 출시,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리면서인데요. 과연 이번에는 어떤 흐름 보일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미국 증시에서는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도 주목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주 일정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 영향받는 시즌인 만큼 미국 증시 기업들 실적 발표 꼼꼼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라겠고요. 가상화폐 시장은 변동성에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